네, 안녕하세요. 저는 재수로 서울을 이번에 합격한 합격생입니다. 저는 위상 위수를 초수 재수 2년 동안 계속 들었고요. 그리고 1차 시험은 75점으로 컷에서 12점 높게 합격을 했어요. 저는 일단 어쨌든 재수기 때문에 재수분들 에게 조금 더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이제 올해에는 3월 정도부터 공부를 시작을 했고 1, 2, 3, 4월은 인강을 들었어요. 그리고 5, 6월부터는 직강을 나와서 스터디를 병행을 하면서 했고요. 에서도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았는데, 저희가 스터디원들이 굉장히 잘하시는 그 경기에 80점대에 나오신 그분이랑 같은 스터디를 했었고요. 그리고 저랑 또 비슷한 성적대가 나오시는 분이랑, 그리고 또 초수가 한 명이 있었고, 네, 그렇게 해서 5명이 스터디를 했었는데, 좀 저희 스터디가 되게 좋았던 게, 저보다 좀 잘하시는 분도 한 분이 계셨고, 저랑 비슷하게 점수가 나오시는 분도 있으셨지만, 또 초수생이랑 또 제가 좀 도움을 많이 줄수 있는 구성원들이 있어서 저는 좀 가르쳐 주면서 되게 많이 늘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일단 공부 방법 위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저는 작년에 사실 성적이 위상미술에서 나쁘지 않게 나왔었거든요. 50점대가 계속 나왔었고, 초수 때. 그리고 잘 나올 때는 50 후반대도 나왔었는데, 물론 서울이 컷이 굉장히 작년에 높긴 했지만, 그래도, 시험에서 그렇게 점수가 아주 높게 나왔던 게 아니어서 1차를 떨어졌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재수를 준비하기 전에 가장 먼저 했던 것이 실패 원인을 분석한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실패 요인을 분석한 것 중에 가장 큰세 가지가 첫 번째는 교재를 당권화하지 않았다는 점이었고, 그리고 두 번째는 구시월에 가면서 아무래도 문제에서 심화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다 보니까 기본 이론 정리가 저단에는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완벽하게 숙지가 되어 있지 않았던 점. 그리고 세 번째는 답안을 작성하는 방법이 좀 잘못됐었던 것 아니, 답안을 작성하는 방법이 좀 잘못됐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세번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좀 공략하면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첫 번째 그 교재를 당권화하지 못했던 점에서는 저는 이번에는 서브노트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작년은 사실 교재를 당권화하지 않고 이제 1, 2월, 3, 4월 이렇게 다 따로따로 보다 보니까 제가 문제풀이를 하면서 이렇게 적어놓은 것들이 되게 막 여기저기에 있어서 너무 마지막에 정리를 할때좀 힘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서브노트를 만들었는데 그 서브노트를 만들게 된 이유가 제가 아무래도 재수다 보니까 1, 2, 3, 4월에 너무 공부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위상 강의를 듣고 나서 그날에 배운 부분을 바로 그냥 타이핑을 해서 서브노트로 정리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네, 그렇게 해서 저는 3월에서 4월까지 서브노트를 만들었고요. 그 이후에는 사실 계속해서 새로운 내용이 추가가 되잖아요. 근데 그걸 새로 다시 고치기에는 너무 힘들고 또 그렇게 하다 보면은 서브노트를 만들면서 다 끝날 것 같아서 그냥 딱 4월 때까지 만들고 그 이후 거는 아예 손으로 써서 추가를 하던가 붙여서 하던지 아니면 또 오개념이 있는 것들은 그냥 지워가면서 그렇게 좀 고치면서 서브노트를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른 교재에 있는 내용 중에 좀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5, 6월 문제나 뭐 문제풀이에서
어렵거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저는 그냥 바로 옆에, 책상 옆에 복합기를 두고 공부를 했었어가지고 그냥 복사를 해서 바로바로 끼워넣었어요. 그리고, 제가 가장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그 5, 6월 문제에서 항상 시험 문제가 진짜 많이 나와요. 그 작년에 시험 봤을 때도 그렇게 느꼈었고, 그러니까 이번 시험에서도 그렇게 느꼈고, 그래서 저는 그 서브노트에 아예 그 5, 6월 문제랑 답안을 다 적어놨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 서브노트를 보면서 그 5, 6월 답안을 봤기 때문에 거의 시험장에서 그 장쌤이 주시는 모범 답안을 거의 비슷하게 다쓴것 같아요. 그래서 좀 고득점을 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렸던 기본이 좀 미흡했던 점에 대해서는 저는 일단 심화보다 기본에 충실하자고 계속 제 나름대로 약속하면서 계속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상 시험장에 가보니까 진짜 심화보다는 기본 이론 개념을 쓰는 문제가 정말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손으로 글씨로 쓰면서 공부를 주로 했었는데, 네, 백지 쓰기라고 하죠. 근데 후반에는 너무 팔도 아프고 시간도 너무 오래 걸려서 한번 쭉그 이론 내용을 본 다음에 덮어버리고 저는 집에서 혼자 공부를 해서 말로 그냥 설명하면서 계속 공부를 했어요. 네, 그리고 또 제가 좀 전에 서브노트를 만들었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같은 교재를 좀 여러 번 봐서 저는 익숙하게 만든 게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좀 머릿속에 이미지화돼서 아, 이 내용이 어디에 있었는지가 머릿속에 좀 그려지면서 바로바로 인출이 좀잘 됐던 것 같거든요. 근데 저는 기본에 충실하면서도 기본 이론이랑 심화 이론을 좀 빠짐없이 다 보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제가 많이 도움이 됐던 건 저는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항상 그 영역을 개요도를 한번 쓰고 그걸 바로 앞에다 붙여놓고 공부할 때마다 계속 중간중간에 확인을 했어요. 제가 어디 부분을 하고 있다는 걸 인지할 수 있게. 그래야 나중에 이게 정말 분량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정말 뒤죽박죽 다 섞이거든요. 근데 개요도를 쓰는 그 습관을 들이니까 더 정리도 잘 되고 특히 디자인 부분에 정말 양이 너무 많은데 그 부분을 공부할 때 개요도를 사용하는 게 정말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답안 작성 방법에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초수 때 점수가 위상미술에서 나쁘지 않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시험장에서 별로 좋지 못한 점수를 받았던 이유는 키워드 위주로 암기가 안 되어 있었던 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분명히 저는 이해를 하고 다 아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키워드 위주로 채점이 되다 보니까 그 비슷한 내용들도 채점이 안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키워드가 아니면. 그래서 저는 이번에 키워드를 놓치지 말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아예 키워드 부분은 좀 눈에 되게 잘 띄는 노란색 형광펜으로 아예 처음부터 그어놓고 계속해서 봤어요. 계속 그 키워드를 체크하면서 스터디할 때도 아, 이 부분에서는 키워드가 이거인 것 같아요라고 말을 하면서 서로 스터디원들끼리 그렇게 얘기하면서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제가 영역별로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말씀드릴게요. 교육론 같은 경우는 장지원 쌤께서 이제 판서해 주시는 대로 저도 배경, 특징, 방법, 장점, 단점 이걸 토대로 서브노트를 만들었어요. 근데 사실 교육론이 진짜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는 교육론은 좀 서브노트를 만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걸 만들면서 이게 구조화되고 또 사실 네 계속 까먹게 되거든요. 근데 서브노트를 만들면 좀더 자주 볼수 있고 저도 뭐 막판에는 진짜 너무 교육론 부분을 까먹어서 진짜 학원 왔다 갔다 할때 들고 다니면서 계속 교육론을 봤었거든요. 네. 그리고
교육과정 같은 경우는 저는 일단 처음엔 노래로 외우려고 해봤었는데, 노래로 외우신 분들이 문제 풀때 인출하는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교육과정은 앞 글자만 따서 노래를 만들고, 그 나머지 부분은 그냥 쭉 통으로 외웠어요. 근데 그 외울 때 그냥 외우면 정말 안 외워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도판을 좀 적용해 가면서 했거든요. 네, 그렇게 하면 조금 더 수월하게 그 장지원 쌤께서 기본 이론 심화 때 말씀해 주시는 그 도판들 있잖아요. 그거를 계속 떠올리면서 예시를 떠올리면서 외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표현 파트는 사실상 쉬워 보이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이 표현이 굉장히 응용해서 나오기 때문에 발목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표현 같은 경우 공예나 판화 같은 건 유튜브에서 영상을 다 찾아서 그 과정을 봐서 좀 이해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디자인 부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개요도를 짜서 머릿속에 좀 정리를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네 번째로 미술사는 장쌤이 항상 말씀하시다시피 도판을 읽으려고 정말 노력을 했거든요. 저도 서양화 전공이다 보니까 동미사 같은 경우는 진짜 그림을 읽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동미사는 일단 A4지에 양쪽에 도판을 정말 크게 뽑아서 한 페이지에 도판 두개 정도 들어갈 수 있는 사이즈로 도판을 다 뽑았어요, 동미사를. 그래서 네, 사실상 그 시험에서도 도판이 굉장히 그렇게 크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빨간 펜으로 그 동미사에 나오는 기법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다 그냥 동그라미 치면서 제가 찾으면서 계속 봤어요. 왜냐면 그 이론 시간 때 그냥 적어놓은 걸 계속 보다 보면 그냥 아, 이 그림은 어떤 기법이 사용됐지? 이거를 나중에 그냥 외우게 되거든요. 근데 시험에는 제가 모르는 도판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럴 경우에는 그 기법을 이론상으로는 알고 있어도 적용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그큰 그림에서 어디에 어떤 기법이 사용됐는지를 좀 체크하면서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서미사 같은 경우는 저는 그 서미사는 따로 서브노트를 안 만들었는데 대신 그 교재에다가 등장 배경이랑 선, 형, 색, 기법, 재료 이런 식으로 형식별로 따다닥 다 나눠서 정리를 다 했어요. 그런 다음에 대표 도판을 항상 거기에 적용하는 연습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바로크 시대의 미술이다라고 하면 그 바로크 시대의 등장 배경을 먼저 보고 선, 형, 색, 기법, 재료 같은 형식을 그 바로크 작품의 대표적인 작품에 적용시키면서 계속해서 봤던 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 그 대표 작품이 아닌 좀 별로 유명하지 않은 작품들을 보기 시작하면 내가 이거를 그냥 이론적으로만 외웠는지 아니면 도판을 정말 내가 잘 읽을 수 있는 건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네, 시험에서 도판을 잘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미술사는 도판 읽기를 위주로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기출 분석 같은 경우는 저는 5, 6월 강의에 있는 그 문제랑 같이 기출을 다뤄주시거든요. 그 문제들 위주로 했고, 나머지 뭐 객관식 문제들은 그 답을 보기보다는 취집학 용도로 사용했고, 그리고 문제를 푸는 방법을 위주로 좀 많이 사용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유형은 어떻게 접근해서 또 답안을 어떻게 도출해야 된다, 순서를 어떻게 정하는 게더 효과적인가, 이런 거를 좀 연구했던 것 같고요. 오류얼 문제는 제가 사실 취지가 가끔 나가서 굉장히 장쌤한테 많이 혼났었거든요. 그래서 오류얼 문제는 거의 끝까지 계속 봤던 것 같아요. 오류얼 문제가 정말 시험 기출 문제랑 비교해 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너무 비슷해요. 그래서 오류얼에서 문제가 정말 많이 나오기도 하고, 그 오류얼 문제를 이해하기 시작하면
어떤 문제든지 좀 바로바로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오리얼 문제를 굉장히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교과서 같은 경우는 그냥 교과서를 사서 쭉 훑어보는 정도로만, 좀 가볍게 보는 정도로만 사용을 했어요. 그러면서 되게 교과서별로 중복되는 도판이 있으면, 그 도판들을 체크해서 다시 보고, 또 핫한 작가들 작품이 나오면 좀 표시해서 봤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해드리고 싶은 말은, 저는 좀 겁먹지 마시고, 원하시는 지역을 쓰셨으면 좋겠어요. 자신감을 가지고. 그래야 좀더 동기부여도 되고, 좀더 재미있게 공부를 할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무리해서 막 14시간 이렇게 계획 세워서 하시는 분들 있는데, 좀 무리해서 공부 시간을 안정하셨으면 좋겠고, 공부가 정말 안 되는 날은 그냥 좀 쉬시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잠도 되게 많이 잤거든요. 근데 잠을 많이 자면 공부가 더잘 돼요. 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 체력이 너무 약해서 1차 때 사실 체력을 좀 많이 비축했음에도 불구하고 2차 때 실기 끝나고 몸살이 나가지고 그 면접이랑 수업 시간을 아예 하루를 빼먹고 준비를 못했어서 그게 좀 타격을 많이 받았던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체력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하셔서 내년에는 현장에서 뵐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